이번 주 놓쳐서는 안될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엄선해 알려드리는 사이언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 궁금증을 쉽고 재밌게 풀어주는 판도사 2.0과 우리 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전국 8도의 맛을 소개하는 황금 나침반, 그리고 멸종됐거나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는 종을 복원하는 과정을 담은 종의 부활입니다. 유승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판도사 2.0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주는 술과 건강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셨을 때 기억이 끊길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뇌의 측두엽에 있는 해마의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뇌의 입력 장애로 단기 기억 상실이 발생하는 블랙아웃이 지속되면 학습이나 기억, 사고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알코올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네, 판도사 2.0에서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 전문의와 함께 분석해 봤는데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술을 끊으면 좋은 기분을 느끼는 도파민이 나오길 원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충동이 생기고 그런 걸 견뎌내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네. 네, 술을 끊기 위해서는 술을 대신에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킬 즐겁고 기분 좋은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적당한 운동이나 독서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과음은 영양결핍을 부르고 근력을 떨어지게 하는 등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술에 취하면 언어구사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술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 의지와 자제력을 높여 건강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유승민 리포터는 술 자주 드세요? 저는 잘안 먹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유승민 리포터처럼 술은 멀리할수록 좋습니다. 연말일수록 독서나 운동 같은 기분 좋은 취미 활동을 늘려나가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황금 나침반 살펴볼게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황금 나침반팀은 빼어난 풍경으로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경상남도 통영시를 찾아갑니다. 네. 네, 예술을 즐기는 사람이 많고 또 예술가를 많이 배출한 도시인 동시에 사시사철 먹을거리가 풍부한 남해를 품고 있는데요. 통영에서는 국내 굴의 70%가 생산됩니다. 음식점에 들어가면 바닷물에 살짝 씻어 끓는 물에 삶은 구량이 가득한 굴구이와 또 채소와 초장 양념이 버무려진 굴무침, 노릇노릇하게 부친 고소한 굴전을 맛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통영엔 고등어도 풍년이라고 합니다. 묵은지를 넣어 시원하면서도 얼큰한 맛이 일품인 고등어 조림을 맛볼 수 있는데요. 죽은 고등어를 쓰면 육질도 단단해지고 비린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고등어를 쓴다고 합니다. 네, 그릴에 굵은 소금을 뿌려 15분 정도 노릇노릇하게 구우면 기름기가 빠진 담백한 고등어 구이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황금 나침반에서 만나보시죠. 네, 화면 보니까요. 군침이 그냥 꿀꺽 삼켜지네요. 그쵸? 자, 다음은 종의 부활입니다. 방송 주제 뭔가요? 네, 세계 어디서도 볼수 없는 우리나라 금강에서만 사는 이 고유종 미호종계의 복원을 다룹니다. 네. 네, 모래 속에 숨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물고기 미호종계는 1984년 한국 민물고기 보존협회장인 손영묵 박사와 김익숙 박사에 의해서 처음 알려졌는데요.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도 전에 멸종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네, 당시 우리나라의 개발붐으로 미호종계가 사는 지역에 황금모래를 전부 채취해갔고 또 서식지가 파괴돼 없어졌습니다. 이 미호종계를 복원하기 위해 순천향 대에서는 현재 약 5만 마리의 미호종계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연구팀은 미호종계의 특성에 맞는 산란 유도 호르몬 양과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1mm의 미호종계 수정란은 5분 이내로 난발생이 시작돼 24시간이 지나면 부화됩니다. 나흘이 지나면 헤엄을 치기 시작하고 성체가 되려면 보통 6개월이 걸립니다. 보건팀은 국내 최초로 미호종계의 유전자 분석도 시도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지는 미호종계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 인공증식 기술을 개선하고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종의 부활에서 만나보시죠. 네, 이 생명의 소중함과 경이로움, 과학기술로 복원하는 연구팀의 땀과 노력을 볼수 있는 종의 부활,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유승민 리포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